일본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상태 아닙니까? 일단 기시다 정권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갖다 바치고 해주니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국민이라기보다 네. 일단 그 정권 차원에서는 계속 도와줘야 된다.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을 네, 도와줘야 일본이 된다. 도와줘야 된다. 예. 아, 그래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다. 오호.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키시다가 전산회담 한 이후에는 키시다의 지지율은 계속 그 떨어져 있었는데 네.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 예. 그런데 불쌍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계속 오기로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 어허.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일본 정권에서는 처음 한국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와. 그래서 키시다가 먼저 왔어. 그러니까 G7 이후에 온다라는 그랬죠. 이야기였는데 일정을 앞당겨서 왔죠. 예. 아, 그거는 안 된대요. 잘못되면 그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예, 예. 예,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그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제3자 변제도 네. 이거 처음부터 이게 뭐 없었던 일이 되니까 이게 도와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아소가 왔잖아요. 네. 예, 5월 12일인가 왔어요. 그 사람도 전직 촌이에요. 네. 부촌이도 했고. 부촌이도 했고. 예. 그리고 또 5월 31일에는 또 스가 총리가 촌이 다 촌리급이 계속 와요. 또 6월이 돼도 계속 올 거예요. 뭔가 이유를 붙여가지고 윤석열을 만나고 싶다. 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결단력이 있는 용기 있는 분이다. 아, 그렇게 말 한마디씩 해주고 예, 비슷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게 또 일본의 뉴스로 다 나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 있으면 일본 국민들도 이번에 대통령 괜찮네.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현재는 그러한 상황. 네. 그럼 물론 아주 나루가롭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네이버에서 가끔 그 네이버 안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한일 관계 어떻게 될까요? 좋아진다가 많이 없어요. 변함이 없을 거래요. 그게 70% 정도 나옵니다. 네. 좋아진다는 그 15%에서 20%. 오히려 나빠진다도 10% 정도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평가가? 예. 예. 그러니까 그 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가장 많습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한일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음흠. 그거는 좀 나루가롭게 보는 사람들은 한국 쪽의 역사 인식이라든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기시다 정권도 그렇고 일본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거나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갖다 바친 것들이 무효화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을 제일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3자 변제에서 그 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네, 그건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돈을 네. 내줬는데 그것을 일본 그 전범 기업에게 돈을 대신 내줬으니까 이제 내달라. 이거 안 하겠다. 그랬죠. 그것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는 절대 성립되지 네. 않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되면 그 얼마든지 돈을 좀 이제 우리가 빌려준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돌려달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게 그 일본 쪽에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슨 자신감으로 절대 그 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4년밖에 더 가지 않는 정권인데 네. 말이죠. 다음 정권도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을 찬질을 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윤석열 정권하고 비슷한 정권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특이한 정권이거든요. 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러니까요. 요즘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됐지만 네. 그러나 처음 3년 전도는요. 일본하고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로 굉장히 잘 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 쪽이라고 해도 역사적 존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사실 그것이 무너져 있는 정권인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하겠다. 네. 사실 그런 방향성이거든요. 네. 그거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역사가 옳다. 예.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이고 그 윤봉길도 더 나쁜 무차별 살인이니까 무차별 테러니까 엄청난 테러리스트예요. 일본에서 극우가 말하는 거. 네. 예. 그것을 마지막은 수용하는 정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